제가 그 정리, 제가 아는 상식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사모님 차부터 2007년식 카니발 2900cc, 거기에다가 집이 어디요? 수원. 지금 DPF 달려야 되는데? 아직 연락 없어요. 아니지. 연락 오잖아. 2007년? 아, 내년부터. 연락이 내년. 와야지. 그렇지. 내년에 DPF를 장착하라고 문자나 연락 우편으로 와요. 그러면 수원 무슨 구, 무슨 동? 장안구 예. 율전동. 율전동? 율전동. 율전동. 율전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DPF 장착하라고. 그럼 그때 놓치면 안 돼요. 가서 무조건 신청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 35년까지 탈수 있어요. 2035년까지. 역시나 사장님 차도 원적에 보면은 2008년이고 등록일은 11년에 11년. 했다고 했잖아요. 내는 등록증이 11년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쓰다가 불어받은 차예요. 그게 2008년에 출고돼서 11년에 이제 등록이 된 거죠. 정상적으로. 미군 부대에 있었던 차들이나 정부 기관에 들어가 있던 차들은 원적이 죽어요. 그리고 그 사내에서만 돌아다니다 나오던 차라 11년에 등록을 한것 같고요. 그 차도 사장님 용인 무슨 구? 내가 여기 초인구. 처인구 무슨 동? 역북동. 예? 역북동. 역국동? 역북. 역북동. 거기 동에서 구조, 아, 저기, DPF 신청을 하고 내년에 분명히 나와요. 거기 써드려? 아, 지가 써줄게요. 여기다가 써줄게. 내가 맨날 쓰는 게 이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미남이고 나이가 뭐 이제 한 50대 아니 오라버니 제가 그랬잖아요. 50대 후반 정도 분이 안 보여. 그래요? 후반도 안 되지 뭐. 그래요, 고마워요. 잘 써드릴게. 고맙다는 거 50대 후반도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자, 사모님 차. 2007년. 수원. 네. 장안구. 예, 네, 장안구. 율전동. 율전동? 응.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동사무소. 여기다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담당이 있어요. 네. DPF 전화를 걸면, DPF다. 아니, 찾아가, 그냥. DPF. 신청해달라. 이렇게 가서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답을 줘요. 접수.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신청만 되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오늘 해요. 올라 가서 할 것도 없잖아요. 미리 해요? 네, 미리 해놔요. 된다고 하면, 접수를. 네,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놔요. 2900cc죠? 예. 그리고 지금 20만 탔었다. 2900cc. 900cc? 응. 2009년? 2008년? 2007시 탔, 뭐, 2000, 2007년? 2007년시. 이거 해당돼요. 오늘 가서 해요. 그럼 한번 돈 나와요? 아니, 돈은 어지간히 밝혔어. 공짜는 그냥. 본인 부담금 얼마 20만 원 내야 돼. 그렇죠. 저 사장님이 잘하시네. 20만 원 내야 자, 그럼 오늘 당장 신청을 했어요. 네. 오, 접수가 됐어. 네. 생각보다 빨리. 그러면은 접수가 됐으니까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수원 쪽에서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예, 본인 부담금 35만 원까지 보시고, 지역마다 틀려요. 그리고 정부 부담금이 있어요.
얘가 한 27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를 부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하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부담하는 거 요거 네. 오늘 당장 올라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요거부터 알아봐요. 그러면 이게 접수가 됐다 그러면은 자 접수가 완료됐다 그러면 도로에 미부착 차량. 미부착 차량. 단속이 안 되는 게 예, 그렇죠. 단속이 안 돼. 요즘 뭐 카메라 막 있더라. 예. 그 도로에 매음 5등급 차량이라고 그러죠? 네. 아직은 4등급이더라고. 아직은 4등급이니까 네. 오늘 가서 될 수 있냐? 그럼 물어보면 사모님 차는 4등급이니까 오늘 안 됩니다. 내년에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언제? 그 날짜를 봐도 오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사장님 거 끝났어. 사모님 거. 아이고, 아이고. 자, 아유, 그냥 공짜 어딨어. 자, 이거 상담해 줬으니까 커피 한 잔 타줘. 알았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거. 용인구. 용인시 처인구. 저기 사장님도 커피. 아니. 처인구? 역북동. 역. 역북동. 북동. 네. 여기서 전화를 해요. 전화. 사장님도 할 거 없죠. 가서 직접 방문. DPF. 일찍 신고하면 나은가? 알아보란 얘기예요. 아. 될 수도 있어요. DPF 신청. 예.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된다 안 된다가 나와요. 역북동에 가서 DPF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현재는 사장님 것도 4등급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5등급으로 제한되냐? 요때 신청이 지금 되냐 안 되냐? 무조건 접수해요. 접수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도로에 한 번 움직이는 데마다 10만원씩 찍히잖아, 그죠? 10만원이 20만원이야. 아니, 한 번 찍히면 10만원이 그 다음에 또 따보는 거죠. 이거 네. 접수만 되면 5등급 차량도 운전이 가능해요. DPF가 달 수 있으면 더 좋고. 정부에서 돈 역사하고 제한이 되면 이제 그 보내주니까 단속은 안 한다 이거지. 부담금. 분담금이라고 그러나? 부담금. 분담금인가? 부담금인가? 용인시에서는 30만원 미만인 것 같아. 이게 각 지역마다 5만원 정도의 갭 차이가 나요. 좀 동네가 부자면 예산을 조금 자기들이 더 쓰고 사장님한테 돈을 좀 덜 받아요. 용인에는 좀 봐주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네? 안녕하세요. 중반이요. 70대 중반. 70대 중반. 70만 일곱 여덟은 되셨을걸? 지금. 예, 안녕하세요. 커피 타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사모님하고 사장님하고 따로따로 동네 가서 이거 먼저 해결해봐요. 역북동에 가서 직접 방문. DPF 신청. 5등급 차량에 지금 들어오시오. 진입했냐 안 했냐 들어오시오. 그래 4등급이다 그러면은 언제 5등급 들어오시오. 지원 받냐 요걸 알아봐야 돼요. 예. 그럼 사장님도 앞으로 이거 언제까지 탈 수 있냐 그러면 2000
35년도까지 예 이제 목구로 댕길 때까지 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요때까지 반납할 때까지 타요. 생명을 연장해야 하네. 요즘 약 좋아서 죽지도 않아. 죽이지도 않는 게 죽이지도 않아요. 다 살려내. 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연장하면 돼요. 아 그래요? 이것도 연장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저기, 자, 이건 이건 사장님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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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진짜 맛있게. 예, 이거. 일단, 감사합니다. 예, 그거 갖고 와셔가지고 일단 그걸부터 해결한 다음. 손님이 많이 오시네. 예? 아, 저, 예. 자, 작성 좀 잡으려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작성 좀 넘나가지고. 예.